광주 광역시 여름이면 특히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오늘의 자족 식당. 와, 엄청 맛있겠다. 아이고 왜 뭐지 이렇게 부들부들하다냐? 너무 그냥. 아 여보마, 사장이 직접 뭐 짱구를 양말을 시켜본다거든 말을. 아이고 그냥. 근데 크고 좋고 맛있고. 총이 이 정도 되는가 보네. 1미터 정도. 가만히 있어도 괜히 몸이 축축 처지는 여름철. 원기 회복 제대로 시켜준다는 장어 자족 식당. 저는 오겹살인 줄 알았어요. 조금 특별한 장어가 손님상에 오른다는 이곳. 직접 키워 크기부터 맛까지 뭐든지 두 배로 대접한다. 오늘의 식재료 팔뚝 장어. 크기가 크다 보니 두 점만 올려도 쌈이 꽉 차는 남다른 크기의 장어.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선 먹고 팔자 봅시다.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에 고개는 절로 끄덕여지고 생전 느껴본 적 없는 식감에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맛. 허공동 해야겠어요. 어머어머, 이분은 표정으로 말해주네요. 식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커서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데보다 훨씬 커요. 그것도 있고.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? 1.5배? 이게 두 마리인데 다섯 식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. 여기가 남았잖아요. 네, 남아있습니다.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다는 팔뚝장어. 때문에 손님상에서는 굽지도 못하고 센 불에 초벌이 필수. 성인 남성의 엄지손가락보다 그 두께가 두껍다는데요. 힘부터 남다른 이곳의 장어. 당일 사용을 철칙으로 필요한 만큼만 들여온다는데요. 어디서 들여오는지가 관건이겠죠? 양말장에서 오늘 지금 바로 갖고 온 장어입니다. 시식한 장어입니다.